특종, 이 뉴탐사에서 어제 어마어마한 특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거시에서 단 한 군데도 받질 않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유영아가 자기가 공천 거래를 했다는 것을 지인한테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직접 여러분 들어보시고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철규랑 한번 통화해봤냐? 어땠냐? 뭐 잘 안 받네. 안 받으면 너무 매달지 마. 하여튼 뭐 나는 그냥 내가 일단 뭐 전 내가 뭐 언제까지 뭐 지내서 뭐 나는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예비 통보 이런 거는 일어났지만 뭐 이번에 19일까지 뭐 방을 빼야 되는 방도 못 보내고 누구? 아니 간섭이가 그 얘기는 하더라고. 뭐 지 후배가 서구 나오는데 니 혹시 서구 생각 있냐 그랬어. 아니 뭐 서구하고 뭐 중랑구하고 발사하고 이렇게 내 보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뭐 씨발 얘기를 해줘야 내가 뭐 정하지 않겠지. 아니 그냥 우리는 좀 시간 모자란데 그렇다고 우리는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지역 관계 뭐 길이 한 개 좀 주시면 됐으면 선거도 좀 좋잖아. 나는 지금 저게 이미 요번에 광고를 했을 때 주면은 하는데 이 양반 선택이 먼저 절대 안 하거든. 미치겠는데 나도 간섭이하고 먼저 한번 볼 때 네가 나도 내 머리를 내가 못 갖고 이거를 전달을 못하니까 우리가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잖아. 뭐 하나에다 하나 완불한 뭐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먼저 얘기해야 뭐 아이고 이런저런 얘기하지 이 성격에는 근데 모르겠다. 저녁 시간인가 될 것 같고 점심 때 뭐 점심에서 가벼운데 그래 그래 하여튼 그걸 한번 저 알아봐라 그래 그래 아. 예, 지금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주 편안하게 지인들끼리 믿고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약속이 다 돼 있었다. 네. 그렇죠? 약속이 다 돼 있었고 이번에 예, 식사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다짐을 받고 오겠다.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 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또 원 플러스 원 앞으로 못 먹게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들이 국회의원 주는 거를 그저 아주 그냥 음료수 팔듯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완전히 사천 아닙니까? 이거 공천이 아니잖아요. 공천 개입이죠. 일단 네. 대통령의 윤석열의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박근혜가 저것 때문에 탄핵당한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네. 전체 화면을 보이세요. 자, 근데 박근혜의 그 2년 판결이 나온 혐의가 뭐냐.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했어요. 뭘 지시했냐면, 그, 찐박들이 될 수 있게끔, 네. 그, 최경환 등등을 통해서, 찐박 간별사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공천을 그냥 낙점을 하는 게 아니라, 경선을 붙인 다음에, 가가지고 최경환이 얘가 찐박입니다. 이렇게 손들어 주라는 걸 지시했다고 해서 재판에 넘겨진 거고, 그리고 또 2015년 11월에서부터 2016년 3월까지 국가정보원 특별사업비로 친박 후보자 여론조사를 조사를 했어요. 아, 네. 그 조사를 해서 약간 약한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가서 컨설팅 좀 해줘라. 이런 걸 현기환한테 지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2년이에요. 2년. 자, 이때 당시에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입니다. 네. 한동훈도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일 때 기소를 해가지고 그때 실제로 뭐 그 자기가 공판 검사도 아닌데 가가지고 뭐 그 구형하고 막 이런 쇼를 했던 게 한동훈입니다. 네. 아 잠깐 이러면요. 네. 이들은 이 범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했을 리도 없고. 그렇죠. 알고 있죠. 네. 심지어 더 아주 강렬한. 그렇죠. 아예 그냥. 노골적인. 노골적으로 단수공천을 줘가지고. 그렇죠. 해버리는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건 한 뭐 20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용해요. 이거 레거시에서 기사 한 줄 없어요. 이런 증거가 나왔는데도 이걸 발뺌을 했거든요. 실제로는 자기는 그런 거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기자 앞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이영화가요? 예. 그것도 허위 사실 공표네. 예. 근데 이거를 안 다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좀 뇌관이 좀 크죠. 예. 이거 터지면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될 가능성이 바로 있어요. 가죠. 예. 워낙 심각한 사안이라.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언론사가 이거 나 진짜 뭐 우리나라 언론사가 뭐 제대로 된 데가 있어야지. 야 이걸 터트려서 지금부터 탄핵으로 몰고 가 아니면 좀 뜸을 들여 뭐 등등 머리 굴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걸 머리 굴릴 사안입니까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당연히. 자, 저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유영아가 네. 거짓말로 그걸 지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못 알아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네. 도청당하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 네. 뭐, 알고 있으면 더 안 하겠죠. 그럼요. 네. 얘기 자체를 안 꺼내겠죠. 안 하겠죠. 조심해서. 뭐, 저기서 거짓말할 이유가 특별히 없죠. 예. 그러니까 뭐, 좀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러면, 저런 상황들이 나올 때 이게, 저, 뭐, 이관섭을 관섭이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용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친근감을 갖다가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자신을 하고 있는 네. 내가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도 자기가 조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면, 네. 그다음에 욕도 많이 하시대요. 주말에 네. 한 번씩 욕을 해요. 쌍욕을. 네. 뭐 그런 거 보면 뭐 심리 상태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고, 하여튼 만만하게 보고 자기가 뒤에서 이런 조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대화 시점이 2023년 12월 말입니다. 최초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서 이제 통화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뿐이고, 실제 녹음 원본에 유영아를 포함해서 네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이 앞부분에 그 네 사람이 대화하는 부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아와 대화 상대자는 맞은편에 있었고, 맞은편에 있는 게 차 그 앞쪽에 있었고, 녹음 파일 원본에 제보자 음성도 들어가 있어요. 본격적인 조사 착수되면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제보자가 얘기를 했고요. 대화 당사자는 사실은 자기가 비례 공천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도태우는 아니다. 그래서 폭로한 거군요. 예. 그리고 유영아가 29일 방을 빼야 해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29일이 12월 29일을 말합니다.
이 12월 29일에 자신이 공천받을 주소로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해줘야 내가 이사를 하건 말건 할 거 아니냐. 서군지, 달서군지, 중군지 결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29일 날 방패에서라고 한 말이 나온 거예요. 2022년 초 박근혜 사면 후 대구시장 출마 시절부터 대구 수성구 파동 수성못 코롱하늘 채 아파트에 월세로 1년 거주 중이었고 월세 연장으로 2023년 11월 29일 이후에 공천받을 주사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달서구 중랑구 서구 출마 지역을 정확히 찍어주지 않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고 그러니까 주는 건 확실한데 네. 12월 말에 달서구 갑 지역의 가계약으로 아파트와 예비후보 사무실도 얻어놓은 상황이었다 이미 이때 당시에 이관섭이나 이철규가 확답을 안 해서 윤 대통령 관저에 갔을 때 딜을 하겠다는 계획을 얘기한 것이고 윤하고 밥 먹을 때에서 윤은 윤석열을 말하고 윤석열은 2023년 10월경 대구 달성 박근혜 사저 방문 당시에 관저의 초청 약속을 받았고 유영아는 윤석열과 이관섭이 한자리에서 공천 거래 굳힐 뜻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다 공범이죠. 윤석열, 이관섭, 유영아, 네, 네. 박근혜가 다 공무원. 그렇습니다. 박근혜 또 저 짓을 또 하나요, 저에. 또 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겨우 나왔는데 다시 네. 들어가시려고. 대통령은 박근혜를 통이라고 불렀고, 대통령은 박근혜를 지칭하는 거예요. 통이라고 불렀고, 대통령이 선거 때 좀 해주고, 라는 표현은 박근혜가 선거를 지원한다는 뜻이고, 지원하려고 했었죠, 이번에. 그런데 그렇죠. 역풍 분다고 네. 막았죠. 네네. 네. 근데 왜 우리 대통령은 전 대통령 가가지고 역풍이 불게 한 거죠? 그게 상황 판단을 잘 못한 거죠. 대구 경산에서 최경환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국힘의 윤땡땡이 유영하게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최경환 비리를 알려서 경산에 최경환이 출마하지 못하게 달라고 11월부터 작업을 했는데 결국 윤땡땡이 불출마하고 대신 윤석열 측근 조지연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저게 윤석열 측근이 아니라 누구냐? 이한수 측근. 그러니까 지금 유영아, 그 다음에 윤석열, 이 둘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딜을 했던, 이미 딜을 했던 것은 태블릿 PC거든요. 그러니까 태블릿 PC와 관련되어 있는 이한수의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이한수가 터트려버리면 태블릿 PC가 막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조지연. 저 조지연은 박근혜 때 청와대에 있던 사람인데 이한수가 역시. 박근혜 때 있던 사람을 심어놓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실. 그런데 그 행정관으로 줄기차게 그 남아 있었으니까 이한수가 얼마나 무서우면 조지현을 윤석열도 김건희도 자르지 못하고 있었겠습니까? 네, 네. 그런데 아예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게 어제 뉴탐사의 보도예요. 그런데 한 줄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보도인데 이 보도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이건 공범이다 라고 밖에 생각이 네. 지금 도토리님 선한 분 내오셨고요. 성난이님은 김태현 소장님 항상 좋은 해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두산님 B 소장님 항상 위로받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 이제 고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고소 고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일단은 선관위로 네. 고발을 먼저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특검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관권 선거 이번에 심각했거든요. 그렇죠. 부정 선거도 그런 거 다 묶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예. 이것까지 특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도 윤석열은 한 10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10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하나만 갖고. 예, 그렇죠. 예. 아, 죄송합니다. 이한수가 아니라 김한수? 예, 김한수입니다. 김한수. 죄송합니다. 자꾸 성 갖고 고문했네요. 김한수. 태블릿 PC 김한수. 아유, 이렇게 잡아주셔서,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 유영아의 심리를 갖다가 이제 봤는데 유영아가 끝까지 이걸 네버 앱솔루트 네버라고 이렇게 부정을 했었던 그런 상황도 대개는
이제 뭐가 들켰기 때문에 부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겠죠. 너무 커요. 네. 인정하기에는. 그러니까. 아, 너무 커요, 이거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될 때 아마 털어놓고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다이너마이트의 심지에 불이 붙은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도 우리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이미 레거시가 받았는데 네. 뉴탐사 얘기는 쏙 빼고 지들이 취재한 것만 갖고 이제 받았습니다. YTM 보세요. 이화영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검찰 녹화 조사 시절에서 출판을 벌였다고 얘기하더라. 저 그림 그대로 이제 뉴탐사가 이미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화영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보도한 그림을 그린 내용을 인용을 함으로써 자체 취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자체에서 취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게 지금 보면은 아, 요거는 앞에 붙어 있는 게 열려 들어왔네. 잠려 들어왔네. 요거는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그게 12월에 왜 죽였느냐가 10월 26일에 박정희 추도식에서 윤석열과 박근혜가 처음 만나죠. 그리고 11월 7일 날 일부러 사절을 가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때 대략 네. 얘기가 됐다. 네. 그런데 지역구를 정해 주지 않으니까 네. 12월 하순에 유영아가 저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29일 하필이면 이사를 가야 되는 그 시점, 네, 그날. 방빼야 되는 날. 방빼야 되는 날. 박근혜, 윤석열 공간을 방문했고, 저기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방을 뺀 거죠. 네. 그리고, 유영아는 대구 달서갑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생일 축하 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저렇게 갔다는, 앞부분에 들어가야 될 게 여기 들어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6월 30일 하루 이틀 전후에 술판이 있었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서 얘기했더니 네. 검찰은 6월 30일에 나 딴 데서 밥 먹었는데 저 한동훈이 하는 짓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저거 분명히 술값 그리고 연어 전부 쌍방울에서 샀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검은 뭘 지시했냐면 그때 그 전날 그 검찰이 돈 어떻게 썼는지 그거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방해 아니 쌍방울이 돈을 냈다니까 왜 검찰을 갖다 뒤져 진짜 쇼하는 거죠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어집이 저 연어집이었다 김성태가 유독 먹고 싶어했던 수원지검앞 연어집입니다 어허. 최근 삼계탕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 출정 차에 창밖으로 비치는 연어집을 보면서 저 집 연어 맛있겠다 계속 얘기했대요 그리고 검찰에 수발들러 온 쌍방울 직원에게 안주로 사오라고 했다. 장소도 다 특정돼 있어요. 와, 그런 거지 이화영 부지사가 전 부지사가 다 증언하신 거예요? 네. 오, 뭐요?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이화영의 주장을 요약해 보면 매일 검사실로 불러가 조사를 받고 검찰의 회유 압박을 받았고 검사실에 가면 창고라 붙어 있는 곳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쌍방울 관련한 피고인 김땡땡, 방땡땡, 안땡땡 이게 다 이제 나왔어요.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했고 회도 먹고 연어도 먹고 소주도 먹었다. 심지어는 얼굴이 김성태가 너무 빨개져가지고 술을 깨고 들어보냈답니다. 아 깨고 뭐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검찰에 열받아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술 종류가 뭐였죠? 소주요. 냄새가 날 텐데요. 한참 있다 진정되고 나서 집어넣었다. 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텐데 교도관이 몰랐어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도관을 그럼 알아도 그러면 넣어줬겠죠. 그때 네. 법무부 장관 누구였습니까? 뭐 교도관이 그럼 검찰 잡으러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술 먹였다고? 검찰 누가 갖고 왔어요? 쌍방울에서 신부름하는 사람들이. 김성태가 연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깔아놓고 성찬이었다. 구치소 내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들이 회덮밥이다. 옥중노트에 파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대로 쓴 거 맞냐? 맞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거냐? 이것도 이 검찰이 진짜 비열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겠어요?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였죠. 그렇죠. 예, 네, 그 일부분이죠. 니들 나가면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그렇죠. 이겁니다. 네, 그리고 막 우리가 잘해줄 테니까 허위 진술해. 그러면 연어도 주고 소주도 주고 뭐 풀어줄게. 그렇지.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죠. 저 그렇습니다. 아주 악질적인 그 유도 질문입니다. 저거. 예. 그리고
이화영은 나름대로 검찰 편에 서서 진술하니까 당시에 김성태, 박용철 검찰도 그랬고 고무된 상황이었다. 빨리 마무리 짓자고. 6월 18일에 어느 정도 진술이 다 끝난 줄 알았다. 그러니까 검사가 다 끝났으니 파티도 하자고 해서 거기서 파티를 했다는 거야. 이땡땡 변호사가 참여했는데 변호사가 있는 상황에서 그랬냐? 네. 저 이땡땡이 바로 그 문제적 변호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전에 다른 로펌에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그 로펌에서 자꾸 이제 회유를 하니까 그래서 사모님하고 법정에서 말다툼을 했다는 아. 바로 그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 변호사를 갖다가 조선일보는 또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실이 있었냐 물어보니 저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겠죠. 네.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이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니 저기서 다 불법을 저질러 놓고 그러면 거기 있었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게요. 자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변호사 면허증 날라가요. 아무 말이 없었고 진술은 철저히 만들어낸 것이다. 검사가 써서 읽어주고 그 전에 방담을 통해서 스탠스를 잡고 이런 정도 취지면 되냐 그 정도 합시다 하면 나중에 조서 열람을 하면 저런 식으로 완성이 됐다. 대부분이 그랬다. 또렷이 기억한다. 이재명이 이렇게 서울에서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말할 수 있다고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해서 이재명 지사 일정이 언제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날짜를 선택했다. 이 조사 과정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다. 창고라는 곳에 세미나실에서 다 같이 말을 했고 이땡땡 변호사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다. 조서 쓸 때는 저녁 먹고 간단히 할 때도 있었고 6시에 갈 때는 1시간 정도에서 한 적도 있었고 이땡땡 변호사 둘이서 이야기할 상황이 굉장히 많았다. 이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는 말이죠. 네. 사람들을 잡아가면 일단 패요. 그렇죠. 열나게 팹니다. 그래서 완전히 작사를 해놓고 저렇게 회를 사주든가 네. 맛있는 거 짜장면 사주면서 네. 써라.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써라. 그래서 이제 써요. 그런 방법의 검찰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검찰들은 물리적으로 패진 못하죠. 왜냐하면 그 고문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기 시작하면서 경찰들이 네. 고문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문경찰관이 그전까지는 승진했거든요. 뭐 고문을 통해서 허위자백을 강요해내고 정적을 제거해 준다거나 뭐 간첩단 사건 조작하고 이러면 다들 승진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대중 정권 들어서 처벌이 되기 시작하자 고문이 사라집니다. 안 하려고 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뀐 방법이 저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검찰들은 피의자를 계속 괴롭히잖아요. 별건으로. 가족들도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도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그래서 정신적 고문을 주로 하죠. 네. 물리적 고문 아니더라도 이게 정신적 고문을 엄청나게 해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회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군부 독재 시절에 폭력적인 고문을 통한 사건 조작과 본질성은 똑같다. 다만 이제 폭력 고문을 쓰지 않고 물리적 고문이 아니라 정신적 고문을 사용했다는 점만 다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처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검찰이 이런 짓을 더 이상 못하게 되겠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이화영에 대한. 일단 동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네. 특별히 동기를 의심할 만한 게 없죠. 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자기가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뭐 특히나 이건 재판정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덕분에 석방도 됐는데 다들 네. 자기만 더. 감옥에 오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예. 동기 차원에서 의심하기가 좀 어려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제가 아까 연어 것도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런 거 하나하나 증언하는 것이 예.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잊지 않았으면 증언하기 좀 어려운 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도 그린 거 같은 경우는 조금 치명적이죠. 그렇죠. 예, 그냥 상상으로 못 그리거든요. 그럼요. 예. 지금 얘네들 뭐 그거 가지고 또 그게 창고였느니 아니었느니 이거 갖고 따지고 있어요. 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말꼬리 잡기잖아요. 네, 그렇죠. 지도에 있어서 어느 위치를 네. 특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취재를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들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 네. 그 뉴탐사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 6월 18일 날 어느 정도 진술이 끝나기 전에 한 변호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찾아와요. 이화영 접견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당원이었던 변호사가 심지어 법률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가 와서 이재명 대표랑 얘기가 다 끝났다. 뭐하러 이러고 있느냐. 검찰과 싸워서 뭐 하겠느냐. 빨리 일단 시키는 대로 다 진술을 하고 나와라. 보석으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싸우자. 이렇게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사기죠. 일종의.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자가 예. 사실은 이낙연계. 또 이낙연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낙연계였답니다. 아,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표를 던진 게 우연이 아닙니다. 예. 예. 검찰과 완전히 짜고 움직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탈당까지 했어요. 이낙연 따라서. 그러니 뭐 빼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하고 서로 어떻게, 난 묻고 싶어요. 이 변호사한테. 아, 이재명으로부터 입을 다 맞췄다며. 그럼 이재명이 너를 단독으로 만나갖고 그런 미션을 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총선 끝나기도 전에, 어? 총선 끝나기도 전에 저쪽 당으로 가 있어. 어? 탈당해서. 이게 뭐 지금 미국에서는 사법 방해에 해당하는 실제로 방해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 막 어거지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김용 우리 그 네.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네. 부원장의 그 동료들이 둘이 지금 구속당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딴 게 없어요. 우리 김용 위원장과 만났었다는 그런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좀 증언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위증교사가 됐어요. 이거하고 한번 보십시오. 어? 그때 날짜를 특정해 줬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라고 써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이자는 이낙연계의 변호사는 글로 써갖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라고. 네. 그게 뉴탐사 방송 4월 16일 방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내용은 또 레거시에서는 다 뺐어요. 심지어 뉴스공장에서도 이걸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낙연이 때문에 그랬나요? 그렇죠. 그 낙연 세력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암약을 하고 있군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낙연이라는 이름은 왜 안 나올까요? 그러게요. 대장동을 갖고 저쪽에다 던진 쪽도 남평호 이낙연계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교사를 지금 한 것도 그것도 이화영 그 부지사한테 위증교사라는 것도 이낙연계였죠.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화영은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위증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런데 왜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안 등장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도대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한 겁니까? 윤석열입니까? 아니면은 이낙연 개입니까? 공범이라고 봐야 되겠죠. 둘 다. 예. 예. 근데 물 이낙연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이재명 죽이기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낙연 쪽이. 그 전에 우리 이낙연 심리 분석을 하시면서 네. 이런 짓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나르시스트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앞에서는 안 하지만 뒤에서는 네. 킬러를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가 전혀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시켜요. 신사인 척하면서 네. 뒤로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네.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게 다 드러나고 있는 이낙연은 놀라울 정도로. 문제가 안 돼요. 언론에서도 예. 그렇고 예. 수사도 안 받고 맞아요. 아주 거의 성역이에요. 성역. 성역이에요. 예, 이낙연은. 아니 진보 유튜버들도 안 건드려요. 아니 이낙연을 갖다 이렇게 막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구체적 혐의를 가지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명은 공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제대로 굴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박정당 얘기를 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연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도 뭐 김종민 같은 받아줄 이유가 없다. 네. 박영선 이런 자들 오더라도 네. 뭐 상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보내라 이거죠 다. 차라리 가라. 네. 커밍아웃 시키고 다 내보내기 나아요. 민주당은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임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네. 일부에서는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협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도. 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속가내기만 하는 거 하면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적과는 협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적이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 방향 자체를 예. 수정한다 이럴 때는 협치가 조금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지 않을 때는 적이거든요.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을 하는. 만약에 그런 적과 협치하면 죽는 거예요. 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협치할 수 있습니까? 아, 못하죠. 못하죠. 거기서 협치하라 그러면 죽으란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윤석열 정권하고는 예. 서로 뭐 양보하고 타협하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정권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네. 그래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표로 윤석열을 조기에 종식시키라고 네. 이번에 총선에서 선택을 해 주신 거고요. 네. 이런 세력하고 협치를 한다는 얘기는 그건 뭐겠습니까. 개혁을 또다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개혁을 배반하겠다. 국민을 배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길로 만약에 간다면 저는 민주당은 끝난다고 봅니다. 네. 네,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얻었는데 또 여기서 협치니 뭐니 하면서 개혁을 배신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에서 우리 그 말론 브란도가 했던 그 유명한 대사를 요즘에 많이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 평화를 얘기한다. 혹은 뭐 화해를 얘기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 근데 그 자가 바로 밀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꼴레오네의 가문을 이어받은 알파치노가 네, 작살을 내죠. 작살을 내죠. 네. 밀정들. 네. 마피아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네. 네. 그 민주개혁 진영이 그걸 부르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 알파치노는 아버지를 잃은 거잖아요. 네. 아버지를 잃고 나서 네. 그 장례식장에서 화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 영화를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 지금의 상황은 독립운동가들 보고 매국노 친일파들과 협치하라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친일파는 청산해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정말 제대로 또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는 김태용 소장님 많이 기억해 주시고 구독, 예,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특히 김성수 TV의 멤버십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온라인 후원회원도 가능합니다. 정기 후원회원은 ssroad.kr로 들어오시면 됩니다.